정말 이걸 보고 빵 터졌 적이 있는데 저는 지난주에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글을 보고 알았어. 형 신풍재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길래 신풍재지는 뭘 어떻게 생각해? 신풍재학은 내가 얘기를 했어도 재지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재지는 왜 얘기를 안 하냐? 재지를 왜 얘기해야 돼? 그랬더니 재지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단기간 골든크로스. 이게 뭐 이평을 넘었다는 거죠. 여기가 잠깐만. 재지는 왜?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그룹인가? 신풍재학과 신풍재지가 형제사거나 지분이 있다. 그거지. 재지가 제약에 지분이 있어서 제약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그 지분율만큼 올라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 내가 그것도 얘기를 해드렸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그 댓글을 반응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진짜 이건 설마였습니다. 설마 이게 이름이 비슷하다 이건 아니겠지. 예전에 무슨 황금 뭐 해적선을 발견했다고 신일 그룹이 가격이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무슨 뭐 바닷속에서 뭐 금괴 100톤이라는 둥 금괴 몇 톤을 발견했다고 신일 그룹이 올라갈 때 옆에 있던 선풍기 팔던 신일 산업 주가가 올라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상한가 쳤죠. 이거는 신일 그룹이고 이건 신일 산업은 선풍기인데 이게 왜 올라가다 한참 생각을 했는데 신풍재지가 신풍재학이랑 신풍재까지는 같으니까 이름이 비슷해서 여기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 아,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렸구나.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이름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그게 또 아니더라고. 그럼 뭐냐? 부적이다. 이거는 야 이거 신풍 기사에 부적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설마 아 내가 신풍재학을 많이 들고 있는데 이거 액땜을 하기 위해서 신풍재재를 몇 개 산다는 거죠. 부적 매수에 간다고. 정말 그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아 훌륭합니다. 역시 형들이죠. 어차피 신풍재학에 한 1억 넣어놨으니까 한 500만원 정도는 그냥 부적 삼아서 신풍재재를 샀다는 거죠. 아 정말 과학적인 분석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과학적인 분석이냐. 우리 옛날에 게임할 때 우리가 그 아주 좋은 뭐 집행검 같은 거에 칼이 있을 때 여기다 바릅니다. 여기다가 뭐 데이라는 걸 발라요. 하나 바르면 플러스 1이 되고 하나 바르면 플러스 2가 되는데 이게 잘못 바르면 깨지잖아요.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그래서 이거 전에 이상하게 생긴 돈도 안 되는 단검 같은 데다가 계속 바릅니다. 그래서 뭐 성공 성공 성공하다가 실패 뜨면은 일로 와요. 아니면 반대로 하든가 실패 실패 실패하다 성공하면은 그게 그런 논리죠. 이게 앞 하면은 그 다음에 뒤가 아니라는 이런 놀라운 과학적인 근거로 이 데이 바를 때 그렇게 하거든요. 참고로 이거 하나 바를 때 몇 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신풍재지를 부적으로 삼는다. 근데 제가 알기에 형들 그 부적 산 분들의 그 마음을 제가 아프게 하려는 건 아닌데 그게 폐업 얘기가 있던데 이게 부적은 부적인데 신풍재지가 그 폐업으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게 2020년도 7월 뉴스거든요. 자금사정 등으로 어려운 상태다 그랬는데 그럼 재지가 원래 이게 폐업을 하면 할지 알지 모르겠지만 제 건전한 생각으로는 이 주가가 이건데 이 건전한 생각 아니 그런 거 아닌가? 청산가치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폐업을 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그 부적을 매수해줘서 이렇게 갔다는 거죠. 아 놀라운 현실이에요. 정말 그 놀라운 현실입니다. 형들이 항상 해내는 거는 범인과 같은 저 같은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일로 가냐? 그거 모르는 거죠. 그거.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일로 투자를 했을 텐데 아마 저 같은 사람은 거지가 되는 거고 여기에 걸은 그 야수 같은 형님들만 역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이거 이 눈치를 못 채고 이 형들이 사실 모르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저게 폐업이 되거나 이름만 같을 뿐인다라는 걸 모르고 한 게 아닌데 아 우리 또 MBC 형님들이 눈치 없이 그걸 또 뉴스에 기사를 냈어요. 야 그거 이름만 같을 뿐이야 묻지마 투자야 요동치는 주가야 너 그것도 모르고 하니 이렇게 눈치 없이 그거 뭐 아무 상관없고요 이 기사를 내서 형님들의 마음이 이제 두근두근 하고 있죠. 잠깐만 다 아는 사실이지만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그걸 또 굳이 얘기하셔서 이게 그 여러분들이 가시는 주식 사이트 가보면은 자 신풍제약은 그 약봉다리 이거 재지니까 신풍재지는 약봉다리 만드는 회사냐 일단 1,000만원어치 사봤는데 뭐하는 회사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베스트 댓글인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해. 야 잠깐만 와 일단 1,000만원어치 산 다음에 생각하는 거죠 뭐하는 회사인지. 이 댓글을 쓰신 분은 정말 제가 이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를 야 1,000만원 100만원도 아니고 5만원도 아니고 이거 완전 회장님이죠. 이 정도면은 그냥 심심해서 1,000만원 던져봤는데 뭐하는 회사인지 궁금하다. 야 저 같으면 1,000만원을 살려면 자 심장이 떨려갖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뭐 이거 뭐 저거 찾아보고 재무지표가 어떻다는 등 미래가 어떻다는 등 뭐 CEO 아저씨의 인터뷰 연설도 좀 보고 비전이 어떻다는 등 세계 산업의 흐름이 어떻다는 등 뭐 이런 거 볼 것 같은데 일단 바이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뭐 하는 회사입니까? 라고 게시판에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사라고 해서 사긴 샀는데 뭐 하는 회사인지 궁금하다 뭐 쭉 있죠. 그 다음에 MBC 봤냐 다음 주에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래 댓글들을 쭉 보면은 이게 폐업한 지 오래됐는데 주식 거래는 가능한 거예요. 사놓고 물어보시면은 조금 어려운데 야 폐업한지 아, 오래됐어요? 전 그것까지 몰랐는데 거래가 가능하냐 뭐 이런 거 묻는 데 있고요. 아, 역시 용자 계시죠. 1400주 구매했다 우리가 남이냐 역시 의리의
사이에 형들이 역계를 걸었다는 거죠. 뭐 하는 주식인지 모르겠지만은 형님들의 어려움을 도저히 그냥 보고 지나갈 수 없어서 1400주 사주시는 저렇게 의리남도 있고 제가 이걸 쫙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받는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비슷하면서도 정말 머리를 잘 써서 완전히 나락으로 갔다가 생존의 길로 올라간 회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즘에 굉장히 핫한 코닥이. 나이 많은 형들이 코닥이다 뭔지 아시죠? 코닥 하면은 형님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거 찰칵. 야 진짜 오랜만에 본다. 코닥 필름 그 추억 소환되지 않습니까? 코닥 필름을 만드던 게 코닥이었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이게 어떻게 쓰는지 모를 것 같아. 이게 어떻게 필름이 되는지 아십니까? 요즘은 그냥 찍잖아요. 당연히 USB 같은데 그냥 아 설마 이거 모르시지 않겠지? 손을 넣고 잡아당기면 안에서 필름이 나옵니다. 누구 그렇게 쭉 하면 돌돌돌돌돌돌 하면서 나오죠. 야 이거 설마 모르진 않겠지. 에이 설마 다 알겠죠. 이건 알겠지. 이렇게 쪼르륵 나오는 거 저 동그란 게 뭔가 이거 뭐에 쓰는지 뭐 여기서 이렇게 액체 쭉 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설마 모르지 않겠지. 에이 형님들 연세 제가 다 아는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자 우리 평균 구독자 형님들의 연령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요즘에 뭐 그냥 인터넷 방송 가면은 모를 수 있지만은 뭐 시카월드 구독하는 형님들은 뭐 다 아실 걸 생각을 하고 자 그럼 코닥이 왜 화제가 올랐냐. 이게 코닥이 믿기지 않겠지만 제약사로 변신을 했습니다. 필름과 제약이 무슨 관계냐?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300%가 올랐다 그러는데 자 얼마나 올랐냐면 300%는 그 아니고요. 사실은 저거는 하루고요. 그러면 한 일주일에 걸쳐서 얼마가 올랐냐면은 믿거나 말거나 15배가 올랐습니다. 1500% 주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감이 안 오시죠? 1500%라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주가 차트가 자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차트냐? 제가 최근에 봤던 차트 중에 가장 심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게 뭐야? 아 이렇게 올라가야지. 여기다가 발표 딱 나눈 순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발표 딱 나눈 순간 얘네는 상한가가 없습니다. 미국은 상한가 없어요. 상한가 있는 나라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상한가가 있지만 자 그러면 도대체 저걸 왜 저렇게 많이 뛰었냐 왜 그리고 저런 결정을 내렸냐라는 거를 한 10분 정도 듣고 가는 게 첫 번째 얘기가 되는데요. 일단 그 얘기 하기 전에 저 필름에 대해서 형님들이 좀 아셔야겠죠. 코닥 하면은 아는 필름 과연 카메라에 저 필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자, 다 아시죠? 형님들 옛날에 그 사진 찍을 때 저 필름을 저기다 넣고 돌돌돌돌 한 거를 여기다 잘 맞춰갖고 자 저는 잘 모르지만 이거 연구해왔어요. 네이버 블로그나 다음 카페에서 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여기 이렇게 맞추는 데가 있어요. 여기다가 딱 잘 맞춘 다음에 요거를 돌돌돌돌 앞으로 빼서 요길로 쏙 밀어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뚜껑을 탁 닫고 찍으면 되는 겁니다. 아유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전혀 몰랐는데 요번에 알았어요. 요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렇게 당기는 거죠. 여기다 넣은 다음에 필름을 쭉 빼서 여기다 맞춘 다음에 뚜껑을 닫으면 이제 찍을 수 있는 거.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아우 야 영화 속에서 보던 장면이다. 진짜 시네마 천국에서나 보던 그 장면 요렇게 됩니다. 여기 사진이에요. 어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 이게 사진이라고 합니다. 처음 봤어요. 이 사진을 그럼 요거를 갖고 가서 이제 우리 깜깜한 데 가서 요렇게 그 이나에게 넣고 이렇게 몇 번 흔들어주고 탁탁탁탁 털어갖고 이렇게 걸어서 말리죠. 아 영화에서 봤어요. 영화에서 요 위에 빨랫줄 같은 거 있고 거기다 이제 사진 요렇게 걸어갖고 말리면은 우리가 아는 사진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하던 게 이제 지금 코닥이었는데 코닥이 그럼 그동안 어떻게 됐었냐. 저딴 짓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코닥은 망했죠. 여기다가 요렇게 갔는데 여러분들이 보신 게 여기서 여기로 한 방에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냐. 일단 코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무지막지하게 오래된 기업이죠. 1888년에 나온 데인데 요렇게 코닥 필름을 처음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값싸고 편리한 카메라. 이게 왜 코닥이 대박이 났냐면은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이게 있었습니다. 요즘에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옛날에는 찍으면 인화가 힘들었어요. 이게 내가 찍고 우리 집에서 이걸 인화할 생각을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카메라가 처음에 대중적이지 못했어요. 근데 코닥은 요거를 분리해요. 너는 찍기만 해라. 인화는 내가 해주겠다. 나한테 보내면 인화해서 너의 집으로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코닥이 그때 광고가 뭐였냐면은 이거였어요. You press the button, we do rest. 너는 누르기만 하세요. 우리가 나머지를 다 할게요. 그거죠. 옛날엔 이게 안 됐어요. 집에 와서 뭐 정말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시대에는 이게 안 됐다 그럽니다. 정말 옛날에 우리나라는 아마 경험해 본 적도 거의 없을 텐데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은 이제 이날 사진으로 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걸로 대박이 나서 옛날 코닥의 리즈 시절을 보면은 미국 필름 시장의 90%를 장악했고요. 131년의 장수 기업이고 1987년까지 70년 동안 시가총액의 평균 성장률이 시장의 평균 성장률 한마디로 원숭이죠. 원숭이보다 평균 성장률을 높게 상회한 70년 동안 계속 유지한 게 GU와 코닥 두 개뿐이었어요. 원숭이가 이렇게 훌륭한 분입니다, 여러분. 원숭이보다 잘하는 게 쉽지 않아요.
멍키를 능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 멍키라는 분이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딱 두 개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코닥이 어떤 또 위협을 단역이 유명하죠. 1975년에 디지털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개발해요. 정말 대단한 발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게다가 이 방법 통해서 디지털 이미지 처리 핵심 특허를 엄청나게 많이 갖게 됩니다. 게다가 1981년에 사내 보고서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이대로 가면 필름 시장의 미래는 없고 디지털 카메라가 우리 필름 카메라 시장을 점령할 시기가 온다라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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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사내 보고서를 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코닥의 전 임원들이 돌려봐요. 사내 보고서를 회람을 합니다. 완벽했죠. 1981년도 보고서예요. 참고로 이게 폭발을 언제 하냐면은 2000년에 합니다. 20년을 앞선 보고서를 내요. 정말 완벽하게 파악을 했는데, 문제가 뭘까요? 파악만 했어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생각하는데, 알았죠. 알았는데도 당했어요. 이게 우리 멀리서 볼 필요 없어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우리 SK컴즈가 뭘 들고 있었냐면, 싸이월드 옛날 방송 보세요. 네이트 오늘 들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의 시대가 오기 전에. 이게 뭡니까 지금으로 치면? 페이스북이죠. 우리나라에. 이게 뭐예요? 지금의 카카오톡이죠. 사실상. 네이트. 그때 당시에 네이트는 3대 포털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을 다 들고 있었는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SK텔레콤이 돈을 너무 잘 버니까 그 돈을 헐면서 새로운 거를 못했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익을 포기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은 왜 네이트온 메신저를 키우지 못했냐 이런 거죠. SKT 문자메시지의 매출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그때는 문자메시지 매출이 천억 단위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고 카톡을 가지 못했던 거죠. 예를 들면 네이트 메시지 이익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근데 코닥도 똑같았죠. 1981년에 그 유명한 디지털 카메라 보고서를 내고 완벽하게 대비하고, 심지어 대비하기 위해서 원천 기술도 여러 개발을 했는데, 문제는 그걸로 바꾸면은 지금 아까 나왔지만 1987년까지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잖아요. 수익이 최고였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지를 못하고 미적미적 거리고 있었는데, 소니가 1981년에 기술은 늦게 나왔는데, 기술은 코닥이 있는데 먼저 상용화를 합니다. 이때도 눈치를 못 챘어요. 마비카 라 그러는데 최초의 상용화된 디지털 카메라죠. 요런 걸 내면서 디지털 시대를 살짝 엽니다. 이때도 눈치를 못 챘어요. 그래서 코닥이 뭘 했냐면은, 코닥도 디지털 카메라를 내긴 했는데 디지털 카메라인데 필름도 들어가는 걸 냈어요. 여기 있죠. 사진을 찍으면 이미지는 필름에 포착된다. 한마디로 디지털로 찍은 다음에 이걸 카메라 안에서 필름에 다시 넣어준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 인화하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 짓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어요. 디지털로 만든 다음에 필름에 넣어줄 테니까 이 필름을 갖고 오렴. 그럼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겠니? 뭐 이런 거 하다가 물론 거덜났죠. 게다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경쟁사 후지라는 데가 등장을 합니다. 머릿속에 후지라는 데가 잘 없으시는 형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후지는 당연히 이거죠. 기억나시죠? 후지 필름. 필름 하면 후지였죠. 코닥 아니면 후지의 세계가 되는데, 코닥은 저걸 예상을 했지만 그냥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괜찮았어요. 1981년부터 언제까지? 2000년까지. 시가총액 올라가는 거 보이죠? 2000년까지 쭉 올라갑니다. 여기 매출은 이미 1990년대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거의 그래도 10년을 더 버텨요. 시가총액이 버티면서 뭐 무난하구만. 생각보다 필름을 사용하는 사람도 많구만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2000년에 한바에 갑니다. 진짜 이 변곡점이라는 게 무서운 게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져. 여기다가 여기로. 이게 이렇게 떨어진 거야. 한 해, 두 해, 세 해, 네 이렇게 떨어져. 여기서 여기 올 때 코닥이 망합니다. 이때 당시에 코닥의 마음을 표현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도요다에서 차가 없어지는 것 같아. 도요다인데 차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자동차 만드는 회사인데 차가 없어지는 것 같은 시장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만들 게 없는 거예요. 저 시장이 없어지는.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기술에 실패한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에 실패한, 예측도 했고 기술도 있었는데 사업에 실패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알면서도 기술도 있고 온다는 게 파괴적 기술이 닥칠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안다는 거죠. 똑똑해서 다 아는데 뻔히 알면서도 당해. 이걸 지금 있는 수익 구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코닥이 망한 것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뭐 나오죠. 지윤도 같은 것도 그렇고 대부분의 회사가 망할 때 보면 몰라서 정말 뒤통수를 어느 순간에 빵 맞아서 당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근데 온다는 걸 아는데 이게 언제 올까? 에이 언제 올까? 아니겠지. 에이 거봐 올해도 잘 매출 좋네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빨리 한방에 도요다에서 차가 없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코닥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다음부터 시가총액을 보여드리면 그게 한번 빵 터진 다음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빠지는데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까지도 매출액은 그나마 향수를 들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매출액이 버티는데 2005년부터 여기서부터 한 방에 내려가서 몇 년 못 버텼어요. 131년 역사의 코닥이 법정관리 망했다는 거죠. 파산이에요. 파산. 파산을 해서 가뜩이나 바닥까지 갔던 주가가 하루에 54%가 빠지고 실제로 1년도 못 버티고 파산 보호 신청을 하죠. 그래서 132년 코닥이 파산 보호 신청을 한 게 2012년. 사실상 망했어요. 없어진 거죠. 없어지고 나중에 졸업을 하긴 하는데 법정관리를 한 2년 정도 있다가 졸업했는데 뭐 남은 게 있어야지. 필름도 다 없어지고 남은 거 다 없어지고 뭐 프린트 장비 팔고 뭐 서비스 기업으로 변신을 했는데 완전히 뭐 옛날로 밀렸죠. 자, 그런데 이런 코닥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닥이 어려워져서 어떻게 했었냐면 이런 현상. 주가가 완전히 바닥으로 가면서 사실상 없어진 기업이 됐는데 CEO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눈치를 싹 보니까 세상은 요즘 돌아가는 게 코로나라는 게 와서 치료제와 바이오에 사람들의 관심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게다가 이거 좋아하는 형이 옆에서 자꾸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하면서 치료제와 이런 거를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만들기만 하면 내가 도와줄 텐데 아 아까워 이런 얘기를 하니까 CEO가 눈치를 확 챕니다. 그리고 갑자기 선언을 해요. 우리가 복제 약품 생산에 나서겠다. 제네릭 약품 생산에도 나서겠다. 전 솔직히 들으면서 기술은 있나? 뭐 생각을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기술이고 나발이고 뭐 있긴 있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와준다는데 돈을 밀어준다는데 일단 해야죠. 손을 확 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 CEO가 있다면은 주주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건 간에 시대를 읽은 전략. 손을 먼저 들은 야 들면 되는 거지. 슈카 기업에다가 뒤에 코인자 붙여서 슈카 코인으로 가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효과를 해서 바로 미국 정부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바이오에서 할 대표적인 기업이 코닥이다. 왠지 미국인들이 향수를 막 갖고 오잖아요. 옛날 죽어가던 막 러스트벨트의 대표적인 제조업체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막 받으면서 제약사 전환에 정부가 거의 9천억을 지원하겠다. 이게 언제적 법이냐면은 한국 전쟁 때 제정된 국방 물자 생산법을 근거로 준대요. 장난해. 전쟁 나면은 국방 물자 생산할 때 정부가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 법을 근거로 갖고 와서 코로나가 전쟁 같은 상황이니까 9천억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받아야지. 지원해 준다는데 어차피 지금 나는 요 바닥에 와 있는데 저요 하고 손을 빨리 들어서 9천억 지원 효과가 나온 다음에 바로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2불짜리가 33불로 가는 정말 그 놀라운 CEO의 그 판단에 손을 빨리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사를 우리는 정체성을 바꿨어요. 앞으로 미스터 슈카가 아니라 미스 슈카로 아니지 잠깐만. 하여튼 뭐 이걸 정체성을 바꾸면서 이제는 필름 카메라 대명사가 아니라 코닥 제약으로 불러주세요. 태세 전환을 정말 빠르게 하면서 옛날에 코닥 하면은 이걸로 유명했어요. 코닥 모멘츠 광고 언제든지 사진을 찍은 그 퍼펙트한 순간을 기억하세요. 그 순간이 코닥의 순간입니다. 코닥 모멘츠 이걸 엄청 광고했는데 역시 그 코닥의 130 3년 된 정체성은 살아있는 것 같아. 손을 들어야 되는 그 모멘트에 테이커 포토가 아니라 테이커 그 메디슨 여기다가 잘못 넣으면은 마약이 될 수 있죠. 드러그 이런 거 넣으면 안 되고 자 테이커 그 메디슨을 손을 빨리 들어서 살아나는 그런 지금 기염을 토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기업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슈카 코인 손을 빨리 들어야지. 이렇게 되면은 애들이 코인을 만드는 덴지 알고 뭐 이런 딴 거 하더라도 주가가 오르지 않겠냐. 줄이면 SKC. 근데 SKC라 그러면 이제 반발이 있을 것 같아. 실제 있는 기업이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요즘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은 이렇게 바꿨어요. 만약에 기업을 만들면은 슈카 제약이니까 SK 제약. 아우 좋다. 아우 좋다. 이러고 상장을 하면은 최소 3배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SK 제약 얼마나 좋아요. SK 그룹하고 무슨 관계냐? 없지. 물론 없지. 내가 무슨 관계가 있겠어. 단 한 주의 연관성도 없죠. 내 약자인데 SK 제약. 근데 이렇게 쓰면은 또 제약이 또 약하다는 그런 표현을 들을 수 있어. 그럼 바꾸면 되지. 뭐라고 바꾸냐면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제약을 제약으로 쓰면은 너무 바카스 만드는 느낌이 나니까 그거 말고 이렇게 바이오로 바꾸면 돼. 그러면은 SK 바이오가 되는 거죠. 아 좋다. SK 바이오 팜과 무슨 관계가 있냐? 당연히 관계 없지. 뭐 신풍 제약과 신풍 체지는 뭐 관계가 있어서 올랐나? SK 바이오 팜 팔던 형들이 부적으로 사주시지 않을까? 무슨 사기죄야? 무슨 사기죄야? 신풍 재지는 뭐 사기죄인가? 가만히 있었는데 부적으로도 사시는데 SK 바이오 팜도 있으니까 팜 많이 사셨잖아요. 거기 지금 뭐 시가총액 18조인가 뭐 그래요. 그럼 그걸 사신 분들이 한 0.1% 정도는 뭐 부적을 사는 김에 한 1,000만 원 사신 다음에 물어보시겠죠. SK 바이오 슈카 바이오는 뭐 하는 데인가요? 1,000만 원 산 다음에 물어보시니까 그런 분들이 좀 적절하게 되시면은 순식간에 뭐 그리고 저는 뭐 지분 정리 로스넬만 되지 하여튼 되지 않을까. 아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한 생각인 것 같아요. 다음에 상장을 할 때는 상장까지가 문제겠지만 자 일단 1,000만 원 넣고 생각을 하세요.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지만은